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하늘나라를 간다. 아, 그 다음에 상급이 뭐냐. 이 땅에 살았을 때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교인을 많이 만든 사람은 멸류관에 별이 많고 그런 얘기는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거든요. 그건 우리들의 상상이야. 이 우리 인간의 상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왜?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 게 아니야. 이제 우리 인간들의 상상과 하나님 말씀에 그 다른 걸 알아야 돼요. 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참, 이 성경은 재밌는 책이에요. 돈 없으면 못 사잖아. 그 돈 없어도 오라. 그래 놓고 뭐예요? 사먹으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사고방식으로는 말이 안 돼요. 그 이런 거를 왜 이런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에요. 돈 없어도 사 먹어라. 돈이 있어야 사 먹지. 그래서 성경에서 사 먹어라라는 말은 돈을 가지고 사 먹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니고 무엇으로 사 먹어야 돼? 믿음으로 사 먹어라. 아시겠죠? 그래서 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자가 발전해낼 수가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는 거다. 주는 건데 공짜로 주는 거다.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정말로 믿음이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돈이 있으면 뭐든지 가질 수 있어. 그러나 천국에서는, 하늘나라에서는 돈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 사.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내가 교회에다가 헌금을 많이 하면 뭐 하나님이 상 주실 것 같아.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에 그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 그것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하고 너희들의 생각, 너희 사고방식이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급이 있다는 말도 이 세상에서는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들 상 주잖아. 공부 잘하면 상 줘. 모든 상을 주는 이 기준이 이 세상에서는 얼마나 잘했냐. 여기 이래서 이제 상을 주는 거예요. 공을 많이 세웠냐. 자, 이제 아까 금방 얘기했죠. 돈 없어도 괜찮아. 이 말은 너희들이 공 안 세워도 돼. 이 말이에요.
믿음만 가지면 돼. 나는 돈 없어도, 너희들이 공을 세우지 않아도, 상 받을 일을 안 했어도, 구원은 내가 너희들 구원하는 하나님이야. 너희들 생각이 내 생각하고 달라. 이런 뜻이에요. 이제 이 신앙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원하시기 위하여 뭐 상주기 위하여 어떤 조건을 걸시지 않으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그럽니다. 아가페. 아가페라는 것은 그 그리스 말인데 이 사랑의 종류가 있어. 친구 간의 사랑, 이런 사랑, 저런 사랑 하다가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이야, 조건적. 내가 당신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 보니까 당신이 나한테 약속한 거 하나도 안 해주네. 사랑할 수 있어 없어요? 없지. 열받지. 그래서 이혼을 할까 말까. 이게 인간의 사랑이야. 인간의 사랑은 철저히 조건적이야, 우리는. 이거는 이런 사랑을 하나님이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제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만 갈 수 있다. 라는 것을 그런 조건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조건이 아니라면, 그럼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이제 그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내가, 전도도 많이 하고, 정말 공을 많이 세우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천국을 가게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교회에다 돈도 많이 갖다 바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왜? 천국 가려면 조건을 충족해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나를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게 돼버린 거야. 내가 믿는 건 뭐예요? 열심히 뛰어야 된다고. 돈 많이 내야 된다고. 가난한 이웃사람 도와줘야 구원받는다고. 그게 조건인 줄로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아시겠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러고 있어. 아시겠죠? 그래야 또 천국 가면 상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적으로 네가 이러이러한 것을 해라 하면 내가 복을 줄게. 내가 뭐 너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게. 이런 조건을 하나님이 붙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조건을 내가 충족해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보내주신다는 생각을 하는 한 믿음이라는 것은 가질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믿는지 한번 이렇게 떠보면 조건적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야 천국에 보내주신다.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야만 나를 도와주신다. 그 다 조건적 생각이야. 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그러면 질문을 왕창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자, 우리가 자 보세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이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 자꾸 우리대로 내 생각대로 상상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오해해 버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믿는지 이렇게 알아보면 믿음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믿는다는 게 뭘 믿어요?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라고 믿어. 그거는 믿음 없는 거야. 진짜 믿음이란 거 뭐예요? 나는 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나는 이렇게 져 있는데, 이런 나를, 아, 구원하셨다고? 아무 조건 없이? 이거는 우리가 정상적인 인간은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 이래서 믿지를 못하고 있어. 왜 못 믿냐?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못 믿어요.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려면 첫째,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히 조건 없는 사랑이다. 이것이 돼야만 그때부터 믿음이라는 게 싹터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까 질문하신 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말씀대로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글을 지금 질문을 하시는데 박사님 그거 조건적 아닙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에요. 그렇죠? 박사님 강의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히 무조건적 사랑인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게 무슨 말인지 그게 그 모든 말을 무조건적 사랑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하지 않으면 이제 믿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뭘 어떻게 구원하냐? 예. 네. 자, 그러면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전부 다 조건이에요. 이렇게 하라. 안 하면 하나님이 혼낸다. 벌 받는다. 돌로 때려 죽여라. 뭐 너는 이러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뭐예요? 너희 집안은 이 세상에서 끊어지리라. 뭐 이런 무시무시해. 철저히 다 조건적이야. 자, 여러분, 무조건적 사랑은 절대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게 없습니다. 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마음이야. 하나님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 하면, 하나님 마음은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고 싶어. 천국에 다. 한 사람이라도 안 빼고. 그게 하나님 마음이야.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너는 천국 갈만하네, 오니까. 이렇다면 그건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 생각엔 그게 맞아요. 아시겠죠? 여러분, 십자가에서는 누구를 구원했어요? 모든 사람을 구원했어. 교회 안 댕겨도 구원했어, 십자가에서는. 아시겠죠? 그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제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댕길 때는, 하나님이 없어야 돼. 왜 없어야 돼? 만약 하나님이 있다면, 나 같은 놈은 지옥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없어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해. 그거는 알고 보니까 그 누구의 생각이었어? 내 생각이었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내가 없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을 이미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 없다는 거야. 왜?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 내 상상대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은 철저히 조건적이야.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도 이상구 같은 놈 절대로 구원 안 해. 근데 그런 하나님 있으면 안 되지.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우기는 사람은 뭐 때문에 그렇게 우겼을까? 저는 어릴 때부터 아주 착했어요. 아주 착했는데 사람들이 상구는 너무너무 착하다 라고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척들이 많은데. 근데 저는 안 착하다는 걸 제가 알아. 여러분, 남들이 착하다고 할 때 내가 착하다고 속는 사람들은 구원받기 힘들어. 아시겠죠? 상구는 정말로 착하다. 그래서 우리 이모, 삼촌 이런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그 친척들이 그렇게 많으니까 조카들도 많아. 이 집에 조카, 저 집에 조카 다 많은데 그 조카들 중에 나는 내가 제일 착하고 싶었어. 그래서 착하게 행동했다고. 그런데 그래서 다 친척들이 다 상구한테 속았어. 속아가지고 모든 친척들은 상구 그러면 최고야.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사촌 여동생들 뭐 있잖아요. 뭐 그 사촌은 고종 사촌도 있고 이종 사촌도 있고 친 사촌도 있고. 그 집에서들 다 뭐라 그러냐면, 상구 형님 같이 되라. 상구 오빠를 상구 오빠는 믿을 수 있다. 그렇게 됐어, 제가. 근데 이제, 저는 내가 안 착하다는 걸 아는 거야. 왜? 첫째, 그렇게, 우리 삼촌들을 속였다는 것부터 나쁘잖아. 그렇죠.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걸 몰라요. 나는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난 착하다 이거야. 그거 거짓이야. 요거를 알아야 된다고. 요게 믿음의 핵심이에요. 이제, 저는 왜 안 착한 걸 제가, 이제, 제 자신이 깨달았냐면, 우리 아버님의 동생, 우리 삼촌이죠. 삼촌 댁이 그때 6.25 전쟁 그때 1950년대. 그때 이제 다 살기 힘들었어. 그래서 우리 삼촌 댁은 뭘 해 먹고 살았냐고 하면, 두부를 만들어서 팔았어. 그래서 우리 숙모님이
두고 삼촌도 막 두고 막 지어가지고 막 그거를 손톱으로 만들어서 팔았다니까. 보상이죠. 근데 이제 그래서 두부 만들어서 이제 팔면 이제 돈을 받잖아요. 받는데 이제 삼촌이 바쁘면 어디 급한 일이 생겼다. 그러면 꼭 상구를 찾아 조카를. 그래서 그 두부 파는 거를 상구한테 맡겨야 믿을 만하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맡김을 그런 맡김을 당하고 싶어 또. 그래서 맡기면 그러면 이제 저는 그러니까 상구한테 맡겨 놓으면 전혀 의심을 안 해요. 의심을 안 하니까 돈을 세비기가 참 좋아. 여러분, 상구까지도 그런 인간이라면 우리 모든 인간은 다 그런 인간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 인정 안 하면 예수 믿으면 안 돼. 나는 착하, 난 착해. 이러면은 그거는 예수 100년 믿어봐야 소용없어.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 믿을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아주 나쁜 놈이구나. 세상은 나보고 아무리 착하다고 해도 아시겠죠? 그거를 알아야 돼. 그래서 오늘 삼촌이 맡기면 야 됐다 오늘 대박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돈 넣는 이 나무 상자가 있어. 두고 팔고 또 돈 받아서 넣고. 근데 삼촌 탁 가시면 그 상자를 탁 열어봐. 그러고 돈이 상당히 많으면 아 오늘 대박이야. 두부를 아직도 뭐 못 팔았으면 뭐 아 이거는 오늘 수입은 별로다. 그래서 어쨌든 못 팔아도 삼촌은 일 보고 오시면 상구야 수고했다. 그리고 팁을 준다고. 그런데 그 팁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삼촌이 이미 두부를 좀 팔아가지고 이제 돈이 이렇게 쌓여 조금 이렇게 쌓였으면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얘가 쓱 그래서 주머니 넣고 그 삼촌이 오면 또 팁도 또 주고 이제 대박이지. 아시겠죠? 대박. 자 이제 그러면 그 삼촌이 와서 팁을 줄 때 너무너무 미안해. 그래서 이제 그걸 받고 나면 저는 그 당시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벌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을 훔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때 이제 그때는 전빵이라고 해서 전빵 가게 뭐 전빵 조그만 구멍 가게. 그 이제 구멍 가게 가서 그때 그 눈깔 사탕이 있는데 작은 사탕도 있고 큰 것도 있는데 이렇게 큰 거를 소눈깔 사탕이라고 해서 예 소눈깔을 같이 그래서 그걸 하나 사서 입에 넣으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었어. 막 달콤
그때는 이게 단계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하나 입에 넣어서 이러고 있으면 막 황홀해. 그런 때였어. 1950년, 60년, 아, 1951년, 52년 그때였으니까. 그게, 그 70년 전이야. 70년 전. 그래가지고, 이제 놀러 가는 거야. 그, 그때 이제 공차기 하는 거야. 그때 뭐 축구공도 없고, 그냥 조그만 고무공을 막 차고 막 축구를 하는 거야. 아, 오늘은 내가 벌을 받을 거야. 근데 벌 받아도, 이 손가락이 너무 맛있어. 그러다가 이제 공 차다가 잘못 차서 돌멩이를 차가지고 넘어져. 그건 이제 무릎팍이 까지잖아. 그러면 그때부터 내 마음이 좀 놓여. 받을 벌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어릴 때부터 상당히 제가 영적으로 깨이셨던 것 같아요. 네. 다른 아이들은 그런 거 없어. 그 저는 그런 내 속에서 그런 어떤 나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고 나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내렸던 것 같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아브라함이라는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고향이 이제 갈대아 우르라고 그 성경에 나와 있어. 그 우르 지방은 그 당시로서는 이 세계 뉴욕이야. 문명이 가장 발달했대. 그 세계 고대 4대 문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메소포타미아 지방이 그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그 지역이 이제 최고였어. 그 다음에 이제 나일강, 이집트. 그 다음에 이제 인더스강, 인도. 인도 문명이 찬란하게 발전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황하, 양자강, 여기에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4대 문명이라. 나머지는 다 미개한 족속들이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은 글자를 만들어서 쓰고, 뭐, 도시도, 집도 지을 줄 알고, 그러나, 그 외 지역에서는 전부 미개하게 살았다고. 야만인처럼.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아프리카처럼. 그런데 아브라함의 출신 지역이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거기 살았던 지역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거기서 살아보고 싶은 곳이었다고. 이제 그런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그런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이 와서 살고 싶은 그 자기의 고향 땅을 떠나는 거야. 이게 이제 기적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옛날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좋은 곳을, 좋은 곳에 살다가 엉뚱한 데로 미개한 곳으로, 향하여 떠나는 거예요. 그럼 왜 떠났겠냐? 그때 이제 그 아브라함을 깊이 연구한 사람들은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어.
그때 이제 최고의 업종이 우상 만들면 그게 최고로 돈 버는 거예요. 왜? 그때는 집집마다 뭐예요? 우상이 있어야 돼. 그거 사가지고 다 가서 제일 좋은 방에 모셔놓고 어떻게 기도하고 절하고. 그러니까 우상은 막 어떻게 팔리게?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 그 업종을 버리고 떠나는 거야, 여러분. 그럼 그거는 상당한 얘기예요. 어떻게 그 업종을 버리고 떠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업종은 그때는 다 그러한 우상신, 늘 섬기고, 그게 이제 그들의 종교였죠, 그 당시에. 그리고 그 당시에 정치라는 것은 종교와 뭐요? 완전히 결탁된 정치요. 그래서 그 종교인들이 왕권을 옹호해 주잖아. 그래서 왕은 신의 자손들이다. 그래가지고 왕은 인간이지만 마치 신인 것처럼. 그러니까 왕 자체가 뭐요? 우상이었어, 그때. 그러니까 이제 우상, 모든 우상들은 다 이 왕하고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그 업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왕, 정치권과 뭐예요? 결탁이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건 특별 특혜야. 네가 우상 제작가가 돼. 그러면 그거는 이제 대박 터진 거야. 그렇게 잘 살던 집안이었어. 그리고 뭐, 그 왕권과 정치권과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뭐, 세도가 당당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때,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제, 그리고 아브라함, 그리고 롯, 그 세 사람이 떠났단 말이에요, 그곳을. 그럼 왜 떠났겠냐? 왜 떠났냐고 하면, 하나님을 정말 찾는 사람들은 그런 돈 맛, 이런 데 완전히 빠질 수가 없어요. 세도 권세도 좋고, 돈도 수입도 막 엄청나고, 막 그런데, 예, 네, 그걸 버렸다는 것은 의미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아브라함 가족들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같이 우상을 메는데 웃기잖아. 자기들이 뭐 흙을 이겨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색칠도 하고 이래가지고 원가는 4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걸 300만 원에 팔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여러분, 행복할까요? 그게 행복한 사람은 할 수 없어. 그게 행복한 사람은 그게 평생 매여서 살다가 죽어. 그러나 우리 인간이라면, 적어도 진지한 인간이라면, 뭐를 좀 생각하는 인간이라면, 그러고 살 수 없잖아. 네? 그러면, 그 업종을 관두면 될 거 아니야. 왜 떠나야 돼? 떠나야 돼요. 그 업종을 관두면, 여러분, 거기서, 그 업종을 서로 딸라고 또 뭐예요? 치열한 경쟁이 붙고, 또 아브라함 집에 와서 뇌물도 주고 자기들이 딸라고. 예. 골치 아파나 봐. 예. 정치권하고 연결이 돼버리면 그때부터 골치 아픈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을 떠나라 라는 말은
이미 아브라함은 더 이상 그러고 그런 식으로 아무리 행복해도 이게 마음속에는 항상 공허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뭔가 내가 왜 살고 있느냐에 대한 어떤 의미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돈보다 그 명예도 있지. 그 막 정치 왕가에서 인정을 해준 거니까. 그리고 종교 계통에서도 다 뭐요. 그래서 맨날 다 뭐 했게 성납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 그냥 뭐 하나님이 야 아브라함 떠나 이랬으면 게 아니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밤에 이제 하나님하고 밤 하늘을 같이 보면서 수많은 별을 보면서 저거를 다 누가 만드셨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마음 속에 저거 다 내가 만든 거야. 다른 사람은 관심 없어. 그래서 그런 관심을 그래서 누군가가 그러니까 이 우상들은 자기들이 만든 거 아니야 자기들 손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놓고 이러고 있는다는 게 이 사람들에게 아브라함 가족들에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야 이제 그게 속이는 거야 이게 신이라고 그래서 그걸 속이면서 돈을 벌고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 오신 저 다음 기 2월 2일 날 입소하실 분이 오늘 제가 아침에 만났는데, 이분이 폐암 말기로서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시다가, 이제, 그러면 내가 죽어도 나는 이제, 뭐 죽을 때 죽더라도 항암 치료는 뭐예요? 안 하겠다. 그리고 이제 시골 가서 텃밭하고, 그러죠. 다 나셔버렸대. 지금. 아시겠죠. 그런데, 제가 잘못 들으신지 몰라도, 그 들어가신 이유가 그 암센터 소장님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암센터 소장님을 하시던 어떤 의사 선생님이 사퇴를 하고, 사퇴를 했대. 하고, 나도 그냥, 건강하게 살고 싶다. 근데 왜 암센터 소장님이면, 수입이 대단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관두셨냐. 그러니까, 우리 의사들은 일단 암이 어느 정도 뭐 3기, 4기 뭐 이렇게 되면 우리는 저도 의사지만 안 낫는다는 거 뻔히 다 알아요. 무슨 병원 치료를 해줘도. 그러면,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치료해봐야 관해밖에 안 되고 또 관해가 됐다 그래도 언제 재발할지도 모르고, 이제 이런 거를, 그리고 대부분의 치료는 관해까지도 바라지도 않아, 우리 의사들은. 지금 이대로 그냥 가만 치료 안 받고 있으면 6개월밖에 못 사는데, 우리가 치료하는 치료를 받으시면 6개월 정도는 더 연장됩니다. 또는 1년 정도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확실하지도 않아. 그런 걸 알아보니까 내가 자기가 그 암센터 소장님이 자기가 거짓말쟁이 같더래.
자, 그런 사람, 인간들이 있어. 내가 나 자신에게 정직한 인간들이 있다고. 그런 인간들은 그때부터 너가 이렇게 한 게 거짓말 아니야라고 나에게 물어보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있다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봐도 대답해, 안 해? 안 해. 안 들은 척 해버려. 왜? 약간 찔리니까. 그러면 그게, 안 들은 걸로 해버리고, 뭐 다들 이러고 사는데 뭐. 이게 지금 이 세상이라고. 의사들의 세상이기도 해요. 저는 그때도 무릎팍 까져서 피가 나야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어린, 그 조금 좀 문제가 있었다고 그럴까요? 그런 아이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소지가 그때부터 좀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좀 뭔가를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게 말이 안 돼. 그래서 의과대학에서 의학을 배우면서 본과, 이제 의예과가 있잖아요. 의예과, 예과 2년, 미국에는 없는 거지만은 2년 하고 이제 본과로 들어가는. 그래서 총 6년 하잖아요. 의과대학 졸업하기 위해서 하는데, 본과 1학년 때는 신났어요. 그때 이제 뭘 배웠냐면,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이걸 이렇게 배워요. 그런데, 해부학에는 살아있는 사람의 몸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 그거를 공부해보면, 그건 이제 시체를 가지고 공부하거든. 그 시체를 다 후벼 파야 돼. 봐서 무슨 혈관은 일로 지나가고 이리 가고 간은 여기에 있고 간 옆에는 뭐가 있고 이거를 다 외워야 돼. 예. 그러니까 의과대학 들으면 공부 막 무지무지하게 하는 거예요. 상상 못할 정도로 공부해야 돼. 의사 때 의과대학 졸업하려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화학적 반응. 아주 세부적인, 그것도 막 공부해보면, 이야, 우리 몸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와. 그 다음에 이제 생리학. 심장, 간, 뭐 이런 기관들이 돌아가는 이치를 공부하는 게 생리학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공부하면요, 내 기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나는 신이야. 하나님이 만든 걸 내가 다 알았어,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걸 이렇게 배우니까, 이제 의사가 돼서 병 고치면 당연히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정말 행복했었잖아요. 공부가 너무 재밌고, 그래서 성적이 상당히 우수해서 장학금도 받고 그랬다고. 그래서 이제, 야, 그래가지고 이제 2학년이 되면 병리학이라는 게 배워요. 병리학을 배우면서 병리학이라는 건 병의 이치인데 원인을 안 가르쳐 주는 거야. 왜? 원인은 없으니까. 모르니까. 왜 원인은 몰라? 우리가 이제 지금 발견한 것은 뭐냐고 하면, 우리 세포가 변질된 것이 질병인데, 세포가 변질된 원인은 뭐예요? 유전자의 변질이야. 그런데 그 당시는 유전자란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거죠. 무엇 때문에 이런 병이 생기는? 그때 이름은 병리학인데, 병리학은 못 배워. 병의 이치가 뭐냐? 뭐,
그냥 병리학에서 가르치는 것은 뭐냐고 하면, 이런 병에 걸리면 세포가 이렇게 변질되더라. 그래서 현미경으로 본 정상 세포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 병에 걸리니까 세포가 이렇게 변하더라. 그래서 현미경에서 어떻게 보이냐만 배우는 거지. 그 안에 왜 그렇게 변했느냐라는 원인은 안 가르쳐. 가르쳐 줄 수가 없지. 유전자가 변한 것이 병인데, 유전자는 안 변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병리학별로 이거 봐라. 원인은 안 가르쳐 주냐. 그리고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라고 병리학 교수님한테 물어보면, 그거는 모른다. 병되면 그냥 이렇게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는 신이 될 수 없네.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의과대학 2학년 1학기부터 이제 병리인데, 2학기 되면 양리학이라는 걸 배워요. 약이, 약을 쓰면 약이 어떻게 몸 속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기 때문에 병이 낫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을 양리학인 줄 알고 이제 양리학 시간이 됐어. 이제 와, 이제는 내가 병 낫는 법을 배우는. 근데 양리학 시간 딱 첫 시간에 그 이우주 교수라는 양리학 주임 교수님이 탁 출석을 탁 부르고 나더니, 저분들 약이 병을 고친다고 생각하지 마. 약은 증세만 완화시킬 뿐이야. 그리고 모든 약은 독이야. 억장이 뭐예요? 억장, 그 순간부터 억장이 뭐예요? 야, 그러면 의사는 뭐야? 병 못 고치는 의사. 결국 의사는 뭐예요? 폼 잡다가 볼일 다 봐.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술을 더 먹기 시작했어. 그래서 허무해지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나처럼 병 낫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없도록 너는 병 낫게 하는 의사가 되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뜬구름 잡는 얘기야. 여러분.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지금 우리 친척들이 다 상고만큼 착한 애는 없다고 그러는 나를 보면, 안 착해. 이거는, 뭐라 그래요? 저처럼 그런 애를 호박씨 깐다고 그래요. 경상도에서. 그러면 나만 이렇게 호박씨를 깎아? 라고 또 생각을 해봤어. 근데 잘 보니까 다 호박씨쟁이들이야. 우리 모두는 구원이 필요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참, 이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게 죄, 호박씨가 죄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호박씨를 까면서 태어난 거야.
자, 성경을 한 절 보여드릴게요. 이게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이것을 시로 만들었어요, 다윗이. 다윗이 엄청난 죄를 지었잖아요. 다윗만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없다고. 아시겠죠? 다윗은 그 당시에도 성령을 받은 사람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다윗은 이 죄를 짓고 나서 뭐라고 하나님한테 호소를 해요. 하나님이시여, 나에게 주신 성령을 거두시지 마시옵소서. 참 배짱도 좋아요, 다윗은. 그런 죄를 지어놓고도 하나님 성령 거두시지 마세요. 여기 나와요. 11절. 응? 11절. 아, 11절.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을 거두시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죠.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죠. 여기 보면 성령 받은 사람은 절대 죄를 안 짓는다.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다. 그리고 완전히 지켜야 되고, 그래가지고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나중에 조사를 해봐도 죄가 하나도 없어야만 구원받는다. 이거를, 이런 거를 완전주의라고 그래요. 저는 옛날에는 그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것을 발견하고 제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를 떠나게 된 거예요. 나는 호박씨를 까는 인간인데 하나님이 딱 조사를 해보면 호박씨가 막 나올 거라고. 제가 이런 분을 만났어요. 자기는 담배를 못 끊어서 절대로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아. 네. 여러분, 담배 같은 건 문제가 안 돼. 호박씨가 문제라고. 얼마나 놀라워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교회에 다니면서, 근데, 막 재미로 술 먹고 막 이런 사람은, 술 끊는 게 옳죠. 그렇죠. 건강을 위해서도, 뭐 담배도 그렇고, 그런데, 어떻게 해도 안 끊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거기는 그 사정이 다 있다고. 그렇잖아요. 왜 내가, 그러니까, 별로 뭐, 큰, 그, 현실적인 사정이 없는 사람은 금방금방 끊을 수 있어. 아, 담배 끊어볼까? 아, 이러면 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문제가 계속 고민이 있고 스트레스를 받고 이러면 너무너무 끊기가 뭐예요? 힘들다고.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인들이 되면 담배 끊으라오. 술 끊으라오. 이런 하나님이라고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만약 하나님이 교인이 되면 호박씨 그만 까라. 그러면 저는 두 손 들고 사표 내버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자,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엄마 배 속에서부터 죄인이다를 이 다윗은 아는 사람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5절. 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죄악 중에서 태어났다는 말은 뭐예요? 엄마 배 속에서부터 죄인이란 말이지. 그렇죠? 어머니가 죄 중에서, 우리 엄마도 호박씨 까면서 나를 잉태했기 때문에, 우리 엄마 유전자를 고스란히 받아서 나는 벌써 우리 엄마가 임신했을 순간부터 나는 죄인이다. 다윗은 이것을 인정한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한 사람은 그 큰 죄를 짓고도 뭐라 그래? 주님, 주님, 그래도 나 사랑하잖아요. 성령 거두지 마세요. 이거를 깨달으면 여러분, 대박이요, 아니요? 대박! 그렇지. 아시겠죠? 이거를 못 깨달으면, 교회 뭐, 30년 댕겼다, 40년 댕겼다 해봐야, 믿음이 잘 안 생겨요. 나는,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나는. 뭐, 깨름칙한 게 많아, 안 많아, 우리 모두는. 많아요. 근데, 이래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을까? 그러니까 항상, 와, 기쁘다.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요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이제 다윗처럼 간음죄를 범해서 안 범했어요? 범했어. 그때 전쟁터에 나가 있는 이스라엘 병사의 젊은 청년 장교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 헷가닥 해가지고 이제 같이 잡버렸다고. 자고 나니까 이거 큰일 났어. 그 호박씨 깐 거거든? 그렇죠? 깐고 나니 큰일이야. 이게 혹시라도 임신이 됐으면 큰 문제야. 그 혈기왕성한 젊은 장교가 전쟁터에 돌아와서 보면 마누라 배가 이렇게 남아있으면. 아니, 어떻게 된 거야? 그런 여자는 이제 약간, 다윗 왕이, 데리러 와서 갔거든. 그러면 이 혈기 왕성한 이 젊은 청년은 어떻게 할까요? 미칠 거 아니에요. 왕이 말이야, 우리 마누라 임신시켰다. 이렇게 되면 다윗은 묵사발이야. 그래서요, 다윗 왕이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그 담당 사령관한테 은밀히 명령해가지고 이상한 작전을 하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아가 죽을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전장에서 그 남편 우리아는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뭐예요? 이게 다윗이 지금 뭐 받은 사람이요? 성령 받은 사람이야. 성령 받은 사람도 그 모양 그 꼴이 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나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은 내가 이런 짓을 했어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뭐요?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야. 아시겠죠?
뭐 그러면 다윗이 막 무슨 짓을 하고 막 그런 사람 아니잖아. 그런 일로 인하여 다윗은 다 그런 일로 인하여 결국 뭐예요? 그 바시바 사이에 난 아들도 죽었잖아. 큰 이제 그렇죠. 그래서 모세 율법대로 안 했어 하나님이. 모세 율법대로 하면 뭐예요? 다윗 같은 놈 어떻게 돼? 때려 죽여야 돼 돌로. 돌로 쳐 죽여. 하나님 왜 율법대로 시행 안 했을까? 다윗이 가진 믿음. 이래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고요. 나는 죽을 죄를 지었어도, 근데 어떤 사람은 죽어야 돼?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까지, 내가 착할 때까지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이 문제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예요. 이 문제를 딱 이해하려면 다윗처럼 뭐예요? 성령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이거를 딱 깨닫는 순간, 이것이 그래야지 이라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런 분이라야지. 하나님이 우리처럼 너는 도저히 내가 용서 못하겠어. 그런 죄는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어. 그런 죄나 호박식 간죄나 다 갔단 말이야. 마음속으로. 아시겠죠? 그러면 상급이 뭐예요? 믿음이 상급이야. 믿음이 상급이란 말은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만났다는 겁니다. 올바른 그런 하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믿음이 싹 트기 시작해. 왜? 무조건적 사랑이라며. 그러면 나는 아직도 호박씨를 까고 있대. 지금 제 나이가 80이고 하나님을 믿은 지 40년이 됐어. 그런데도 호박씨는 아직도 까고 있어. 아시겠죠? 여기 우리 이쁜 여자가 하나 있어. 예. 참 이쁘다. 예. 이러면서, 야. 이 녀석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복도 많다. 탐나 안 탐나? 탐나죠. 그럼. 그거를 의식을 해야 된다니까. 기독교인들은. 뭐 우리 마누라보다 조금 더 이쁜 것 같아. 그리고 뭐 이게 정상이지 뭐. 이건 아니다. 이런 사람은 복음을, 그 하나, 십자가의 구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종교적으로는 그렇다고 인정을 해도 내 속속들이 내 마음 속에서, 그래, 나는 그 예수가 없었으면 나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야. 이거는 내가 안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유전적으로 타고났다니까, 아담 때부터. 그 아담 때부터 타고난 거니, 이걸 어떻게 없애요? 없앨 수가 없다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도, 우리 인간은 왜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유전자에 꽉 박혀 있으니까. 아담. 아담의 유전자가 확 변해버렸고. 그렇죠? 그래서 아담과 이브의 유전자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는 순간, 즉, 죄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오해한 순간이야. 유전자는 의미, 뜻에 반응한다. 유전자 변해로. 그렇게 조건적으로 탁 변해버리면, 그것은 대대손손 그 유전자를 물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그 유전자에 확 박혀버린 죄는 어떻게 해야만 없어져? 죽어야만 없어져요. 그럼 우린, 그래서 우린 다 죽게 돼 있어. 우린 죽어. 예수 믿어도 죽는다니까. 옛날에는 참 제가 혼란스러웠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안 죽어야 될 거 아니야, 그때부터. 예수를 믿어도 죽는 이유는 뭐게?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줬잖아. 그럼 나는 안 죽어야지. 그래도 죽는 이유는 뭐예요? 그래도 호박씨 유전자는 내 속에 아직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받은 성령과 그 내 몸 속에 있는 죄는 어떻게 해? 끊임없이.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이제 깨달아. 유전적으로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런데 여기서 성령과 내 속에 오신 성령과 내 몸 속에 유전자에 박혀 있는 악령. 그렇죠? 이것이 이제 와,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를, 이제, 정말 죄인인가를, 이구나를 깨달으면, 더 깊이 깨달으면, 더 깊이 깨달을수록, 예수님이 내 대신 안 죽어주셨더라면, 나는 천국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거야. 내 정도면 뭐 천국 안 가겠냐. 새벽 기도도 내가 빠진 일이 별로 없지, 아마. 이제 이렇게 되는 양상이야, 지금. 이러면 십자가의 의미를 몰라. 왜? 나의 공로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십자가가 와장창 하고 나한테 오는 것이 상급이에요. 와, 이거구나. 그래서 창세기 상급이란 말이 나와요. 잘 읽어보세요. 잘.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이때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 아브라함이 뭐를 두려워했게? 나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왜? 아브라함은 자기가 호박신 줄 알아. 아시겠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네가 호박씨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도 그 유전자는 죽을 때까지 있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나는 너의 방패. 방패는 뭐예요? 방패는 사단은 뭐라 그래요? 이런 놈을 천국에 보낸다고요? 호박씨가 뭐예요? 유전된, 태어날 때부터 죄인. 그럼 하나님 뭐예요? 그런 아브라함을 내가 막아주는 게 방패 아니에요. 누구의 공격? 사단의 공격. 무엇으로 막아야 돼? 믿음의 방패야. 아시겠죠?
방패는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을 보면 거기에 믿음의 방패가 나와. 그 우리는 성령을 받아도 뭐예요? 악령과 싸워야 돼. 싸워서 넘어질 수도 있어. 그래서 의인은 어떤 사람이야? 넘어져도 일어나는 사람. 무엇으로 일어나? 무엇으로 일어나? 철판 깔고 일어나야 된다니까. 배짱이야. 이래도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참 죄를 안 지려고 투쟁은 하겠지만, 그러다가도 어떻게? 넘어진다. 그래서 넘어졌다고 의인이 아닌 것은 아니다. 넘어지더라도 일어서기만 해. 뭐 깔고? 철판 깔고. 멋지잖아요, 여러분. 네. 이것이 복음의 진수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 성경은 굉장히 깊어요. 그러니까 깊이 파고 들어가면 막, 와,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 믿자. 이제 이렇게. 그래서, 자, 아브라함. 나는 이에요. 그렇죠? 내가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뭐요? 상. 그 상급은 자리가 뭐, 좋은 자리가 어디고 더 높은 데 올라가고, 뭐, 공을 많이 써. 그런 게 상급이 아니고, 그 뭐, 면류관 배어를 더 달아준다는 뭐, 이런 유치한 것이 아니고, 뭐요? 하나님을 더 확실히 알게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소중한 것은 하나님을 확실히 아는 거야. 그게 우리에게 상급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무슨 조건, 계급, 뭐, 이런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릴 때부터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아브라함은 너 이거 만드는 우상 이거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아브라함은 봐요. 아, 이거 웃기는 것 같아. 그렇죠? 이거 하면 돈 벌잖아.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그 양심에 속삭이고 있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나이가 되니까 더 이상 이 우상 만드는 이 아무 의미 없는 짓을 하다가 인생을 끝낼 수가 없다. 나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생각을 다 하고 사니까 어느 날 때가 참에 하나님이 만나 주신 거야. 아시겠죠? 네. 그러지 않고 하나님 또 보니까 아브라함이 꽤 착해. 나 따라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니 요한이니 야고보니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 어부들은 그 어부 생활을 하면서 어부들은 그 갈릴리라는 지방은 그 유대인들이 가장 천하게 여기던 곳이에요.
무식한 것들, 어부들, 뭐. 그래서 뭐 갈릴리에서 무슨, 어? 선한 것이 나오거나 그런 곳이 갈릴리예요. 아시겠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를 갈릴리에서. 왜? 그 베드로의 생각도,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우린 성경도 잘 모르는데. 그래서 회당에,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뭐예요?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예, 폭풍우가 일고 이러면, 바다에 나갔다가도 어떻게? 제 시간에 못 들어오고, 그러면, 예배 시간에 늦고, 뭐 이러면 뭐예요? 우리도 이래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가? 자, 항상 조건적으로 배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이 교회에서 제일 하바리들이야. 알아주지도 않아. 공부도 못했고 사실은. 그럴 때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어부들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 하나님, 우리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생각으로 우리와 대화해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주시냐면, 베드로야, 네가 지금 회당에서 배우고 있는 그 하나님이 뭔 찰나야, 착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하나님인데, 내가 진짜 그런 하나님일 것 같아? 너 같은 놈은,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천국으로, 구원하지도 않을 그런 하나님일 것 같아? 네 생각이 옳을까? 하나님은 내가 이 회당에서 라피들이 가르치는 하나님하고는 다를 것 같아. 하나님은 뭐요? 나 같은 놈까지도 불쌍히 여겨줄 수 주시는 그런 하나님 것 같아.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무슨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들은 그 말씀대로. 그게 진짜 말씀대로야. 여러분, 그 회당에서 랍비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철저히 다 무선적 하나님이었어. 조건적. 그건 하나님 말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 양심에 들리는 그 성령의 음성. 그래서 나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라야 뭐예요?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야.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고 느낄 때 보는 십자가는 그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그러므로 저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는구나. 그런데요, 여러분. 나는 이 정도면 구원받을 수 있어. 저 어부들은 곧 못 받아도 나는 내가 이 회당에 돈 낸 게 얼만데 내가 지금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것만 해도 그럼 이 정도는 돼. 그거는 말씀대로가 아니요. 아시겠죠? 그거는 조건적 하나님. 생각이지. 그 조건적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그거는 사단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짜 하나님이래.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 아, 됐죠, 이제. 예. 자, 그래서. 그래서 이럭저럭 하다 보니, 질문 세 가지 답변은 다, 예? 대충? 된 거,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와, 하나님은 진짜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그렇게 해서 구원을 아무 조건 없이 다 했어. 했는데, 그 하신 구원을, 주신 구원을, 그럴 리가 있나? 라면 안 받는 거예요. 그 안 받는 사람은 자기가 심판을 자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맨 나중에 하시는 말씀. 죄가 뭐냐? 이때까지는 뭐 율법을 안 지키는 죄, 뭐 무슨 죄, 뭐 살인하는 죄, 그걸 죄라고 그랬지, 너희들. 근데 이제는 진짜로 죄는 뭔지 아냐? 이것만 보고 끝나겠습니다. 진짜 죄는 뭔지 알아? 죄가 무엇이냐? 이제는 죄가 무엇이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이제 무슨 짓 한 거, 뭐, 진 한 거, 뭐, 술 먹은 죄, 담배 피운 죄, 뭐, 이런 거 따지지 마. 어?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뭐예요? 믿지 않는, 나를 믿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걸 믿지 않았던 그게 죄야, 이제. 너희들이 말하는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내가 다, 뭐예요? 없애버렸어. 그런데 그걸 안 믿어줘. 안 믿고 내가 지금도 이러고 있잖아. 지금도 술 먹고 있잖아. 여기서 해방되라는 거죠. 그러면 그 문제를 하나님이 풀리도록 하나님이 그때부터 도와주실 수 있고, 그때부터 내가 도박을 끊을 수도 있고, 무슨 마약을 끊을 수도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다. 기대해라. 자,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자꾸 하세요. 네. 그래서 질문하시면, 이렇게, 제가 준비했다가 강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재밌는 강의가 되더라고. 아시겠죠? 왜 그럴까? 질문을 딱 받으면 그 내가 준비를 안 했어. 근데 딱 하면, 성령께서 답변을,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성령께서 계속 생각을 나게 해줘서 강의를 하다 보면 내가 들어도 재밌어.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놀라운 말들이 튀어나와요. 그러면서 내 믿음이 더 좋아지는 거야.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질문을 좋아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절대로 귀찮다고 안 그럴 테니까. 근데 오늘 어떻게 하다가 세 개를 한꺼번에 받아가지고, 하다가 시간이 좀 가버렸대. 자,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예수님이 모두 다 우리 모든 죄를, 정말 우리가 타고난 유전된 죄까지도 다 예수님
자신이 책임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이 놀라운 진리,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계속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런 속으로 깨름칙하면서 이래도 내가 천국 간다고 아닌 것 같아 라는 그 사단의 속삭임, 나는 아직도 나쁜 놈이야. 그럴 때 우리가 할 말이 없이 그런 애매모호한 것을 믿음이라고 가지고 있었던 것, 그 자체가 죄였다는 것. 야, 정말 우리가 상급을 제대로 받으면 그제서야 우리는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정말 진정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이 상급이라는 것.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 이제는 무슨 말인지, 조건적으로 그걸 지키고 살아야만 죄를 안 짓고 살아야만 천국에 간다는 그런 조건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 정말 이러한 새로운 깨달음을 가지고 앞으로도 우리가 혹시라도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아직도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모든 죄를 없앴다는 그 믿음을 다시 재정비하고 다시 추스려서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이 세상 사는 동안 그것을 유지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쳐서 정말 이런 죄책감들에서 해방이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